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월러스 오디오의 드라이브 페달, 디스토션 페달을 지난 시간에 다뤄봤고 오늘은 신작이죠. 이 슬로와 ARP87 콤보죠. 슬라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베스트셀러 슬로 멀티 텍스처 리버브와 ARP87 딜레이를 한 개로 결합한 슬라프는 딜러 커스텀 리미티드 콤보 페달입니다. 이 콤보 페달은 미국의 탑티어 페달 딜러 시카고 뮤직 익스체인지사에서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고요. 2차에 걸쳐 생산된 100개의 제품은 단 며칠 만에 모두 판매가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미국의 다른 딜러와 공동 프로젝트로 추가 제작돼서 극소량만 국내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리버브 보이싱과 간편한 텍스처 선택으로 새로운 리버브 페달의 장을 열었던 슬로와 명실상부 월러스 오디오의 최고의 딜레이로 평가를 받고 있는 ARP87을 한 개의 페달로 만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슬로고요. 이쪽이 ARP87인데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게 위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또 인풋과 아웃풋이 또 네. 별도로 달려있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다른 페달을 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처음에 저희가 나왔을 때 뭐야 이전에 우리가 다뤄봤던 것처럼 중간에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아예 독립적으로 나온 페달인데 그냥 두 개를 케이스 하나로 붙인 건가?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뭐 공연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난 리버브만 쓸 건데 했을 때 그냥 여기 인풋 아웃풋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죠. 어차피 이거 산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RP87에 이 아날로그 딜레이를 사용을 하고 디지털 딜레이는 나는 메인을 따로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보통은 아날로그 딜레이를 앞단에 걸고 디지털 딜레이를 뒷단에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중간에 디지털 딜레이를 또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은 요 리버브 앞에 또 다른 리버브를 나는 달고 싶다 그랬을 때 또 중간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요거는 아이디어를 잘 냈고 잘 채택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슬로고요. DK 리버브 잔향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필터 리버브 잔향의 톤을 조절하고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의 비율을 믹스합니다. 엑스노브 선택된 리버브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뎁스 리버브 잔향에 적용되는 모듈레이션 효과량을 조절을 합니다. 알고리즘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내장된 3개의 알고리즘 중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다크 리버브 효과에 한 옥타브 낮은 효과음을 추가해 어둡고 공간감 있는 리버브 효과. 라이즈 시네마틱한 오토스웰 리버브 효과. 드림 비브라트 효과가 가미되어 매우 풍부한 리버브 효과를 연출합니다. 세컨더리 펑션이 존재하고요. 모듈레이션 웨이브 쉐입을 선택하거나 뎁스 노브로 리버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페달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눌러 세컨더리 펑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요. 세컨더리 펑션 기능이 활성화되면 뎁스 노브는 레이트로 알고리즘 토글 스위치는 모듈레이션 파형 선택 스위치로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오른쪽이 ARP87입니다. 레벨, 딜레이 리피트 음의 레벨을 조절하고요. 댐픈, 리피트 음의 톤을 조절합니다. 리피트, 딜레이 음이 반복되는 횟수를 조절합니다. 레시오, 디지털 아날로그 로파이 모드에서 템포를, 슬랩백 모드에서는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X, 딜레이 리피트의 깊이와 진폭을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프로그램, 아날로그 디지털 로우파이 슬랩백 4개의 딜레이 알고리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에 슬로도 리뷰를 했었고 ARP87 또 따로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 편을 참조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하나하나 따로도 들어보지만 두 개를 물려서 사운드를 한번 많이 들어보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딜레이부터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날로그 딜레이로 로우파이 딜레이까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요즘 스타일이죠. 요즘 분들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이 ARP87이 왜 많은 연주자들한테 선택을 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시연이었다. 아, 요 딜레이를 다시 디지털로 바꾸고요. 이제 리버브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모드를 변경을 해볼 텐데요. 다크.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다시 라이즈로 바꾸고 디지털 딜레이와 함께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계제도 켰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운드가 있는데 다크 모드랑 여기 로우파이 딜레이로
그렇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월러스에서 시작된 에라스 디스토션을 리뷰를 하면서 가장 월러스다운 디스토션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월러스를 대표하는 이 딜레이와 리버브 를 합쳐서 진정 월러스다운 페달이 또 추가적으로 생산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 워낙 이 공간계 페달에 있어서는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하는 브랜드고 독보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려는 전혀 없었지만, 이 뭐랄까 따로따로 사용을 했을 때 물론도 좋지만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더 가져가고 연주자들한테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다. 게다가 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생산이 됐기 때문에 값어치도 더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은총 씨는 오늘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그 지금 이제 월러스가 출범한 지도 꽤 됐고 월러스 이펙터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이미 주변에 이제 많아졌죠. 이제 초반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구독자분들 이외에 이 기타를 치시는 그리고 매니아분들부터 해서 이제 프로 뮤지션들까지 이제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친근한 브랜드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리뷰를 하면서 한 번씩 말씀드릴 때 이런 뮤지션들이 쓰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월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펙터 타임즈 초반에 이제 나왔던 그 출범해서 초반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제품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굳이 타겟팅 같은 걸 해드리진 않았었는데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월러스 오디오를 쓰고 나서 이제 그래서 다시 방출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을 좀 보니까 그 굉장히 그 화사하고 이제 샤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샤한 톤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이제 일반적인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걸 들었을 때 좀 당황하시게 되는 게 딱한 느낌이죠. 월러스 오디오는 실제로 좀 톤이 다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뭐 무겁다고 하면은 뭐 되게 다크한 음악을 해야 될 거 이런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많이 편승할 수 있는 사운드를 맞습니다. 만들어내는 회사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좀 다시 좀 월러스 오디오에 대해서 좀 타겟팅을 해드리면 로파이한 음악 실제로 좀 로파이라는 장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내가 톰 미시 같은 음악 좋아한다 아니면 혹은 뭐 크리스티안 쿠리아 같은 그런 기타 사운드, 그런 공간 사운드를 좋아한다 하면 그런 분들이 타겟팅 하셔서 사시면 사실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펙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슬로 플러스 ARP87 콤보 슬라프에 대한 한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 평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오소울 기타 좀 친다 하면 이거 사자. 이렇게 드릴게요. 뭐 이쪽 계열에서는 월러스가 제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간단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퓨전. 뭐 워낙 인정받았던 두 페달이 하나의 케이스에 담겨져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위에 인풋 아웃풋 단자를 추가를 함으로써 다른 이펙터들과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특징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고민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선택을 해도 되는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역시 월러스였다. 그렇습니다. 라는 평가를 다시 내리고 좋은 페달이에요. 뭐 이렇게 아예 새로운 페달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양질의 페달이 두 개가 하나의 케이스에 담겨졌다라는 특징과 함께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또 부가적인 메리트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아웃을 이용을 해서 다른 페달들과의 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게 참 월러스다운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